메인 MC는 차인표고 이날 하하 외에 하이미와 송창희가 같이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하하와 차인표가 좀 이상한 말을 하네요. 차인표 7명인가? 6명인가? 하하 저희가 6명이요. 차인표 그 중에 출연료가 본인이 몇 번째인가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런닝맨은 현재 7명입니다. 유재석, 김종국, 하하, 송지효, 지석진, 이광수 그리고 게리가 있죠. 그런데 하하가 6명이라고 대답하네요. 단순한 실수인가요? 벌써 3년이 넘도록 같이 촬영을 임한 동료들인데 그 숫자가 헷갈릴 수 있을까요? 게다가 차인표부터도 뭔가 이상합니다. 불과 두 달 전인 144회에 출연했던 차인표입니다. 런닝맨 멤버들과 더없이 잘 어울리던 그 역시 런닝맨의 숫자를 헷갈려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하의 대답을 증명하듯이 땡큐 제작진이 친절하게 자막으로 런닝맨 멤버들 이름과 6명이라는 글자를 넣어줍니다. 같은 SBS 소속 인땡큐 제작진이 런닝맨 제작진으로부터 무언가를 들은 걸까요? 단순한 착각일까요? 차인표가 헷갈려 하고 우연히 하하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솔직히 이게 실수라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죠. 그래도 3년 이상이나 같이 촬영한 동료인데 거기에 제작진들까지 같이 실수한 엄청난 우연이 계속 겹친 상황일까요? 아니면 이미 게리의 하차가 확정된 상태에서 대중들만 모르고 있는 건가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